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때는 1992년 1월 17일. 충청북도 충주시 한 경찰서 안에 애띄어 보이는 여성이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좀 전에 막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여성이었어요. 동시에 함께 있던 그녀의 아버지가 공격을 받아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그는 가슴 부위에 칼을 맞아서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건을 담당받은 형사가 여성에게 다가와 소식을 전해요. 제가 방금 병원에 가서 아버지 상태를 보고 왔는데 말입니다. 목숨엔 지장이 없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 말에 여성의 반응이 매우 놀라웠어요. 희망을 잃은 듯 털썩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부짖었죠. 이 아이러니한 모습은 당연히 앞에 있던 형사에게도 포착됩니다. 그리고 즉각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우선 이 여성은 만 19세였던 김보은 양, 강도 사건의 피해자 53세 김영호의 의붓딸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틀 후인 1월 19일, 경찰은 수사 끝에 한 남성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김보은 양과 면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맞닥뜨린 김보은 양은 또한번 오열합니다. 형사님, 이 남자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범인이에요. 경찰에 체포된 남자는 21살의 김진관. 김보은 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 일명 캠퍼스 커플입니다. 김보은 양의 자백으로 이두 사람이 의붓아버지 김영호를 죽이기 위해 함께 사건을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게 됐죠. 우선 김진관은 범행하기 전날 서울 창동시장에서 식칼과 공업용 테이프, 장갑 등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김보은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충주로 내려가요. 후에 그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범행 시간을 새벽 1시 30분쯤으로 정해뒀죠. 시간이 되자 김양은 자택문을 열어주었고요. 김진관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구는 체대생으로 덩치도 좋고 힘도 센 편이었어요. 그런 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김보은의 아버지 김영호를 깨웠죠. 어이, 어이! 김영호가 딱 눈을 떠보니까 식칼을 손에 든 덩치 큰 남성이 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으로 양 팔을 누른 채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고 있고요. 김영호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김진관이 김영호에게 말했죠. 보은이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놔줘요! 그러면서 그의 가슴을 세게 찌른 거예요. 이 칼이 심장에 곧 바로 꽂혔고요. 김영호는 윽소리만 지른 채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앞서 형사님이 그 아버지 보고 왔는데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처음부터 김보은 양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그녀를 떠보려고 거짓 정보를 흘렸던 거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인이 벌어지고 김양과 김진관은 서둘러 현장을 위조합니다. 강도를 당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김영호의 그양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뒀고요. 현금을 훔쳐간 듯 챙겼어요. 또뭐 장롱, 서랍 여러 군데 열어가지고 강도가 뒤진 것처럼 흐트러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 있던 보은 양도 공격을 당한 것처럼 브레이저 끈을 끊어두게 됩니다. 손목과 발목도 테이프로 묶었고요. 그렇게 현장을 꾸민 후에 김진관이 떠났고요. 김양은 묶인 상태로 힘겹게 옆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게 시나리오 대로였어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할 것 같으면 막 방안이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집주인 김영호는 칼에 찔린 채 이불 위에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딸, 김양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긴 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고 있던 중인데, 강도가 들어와서 아버지 공격하고 저를 또 결박했어요. 너무 침착해요. 그런데 이 진술에서 사실 형사가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니, 왜다큰이 대학생 여성이 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고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거지? 게다가 아버지는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다던 딸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도 다소 의아했죠. 다짜고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그냥 살해했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보통 돈을 노린 강도라면 이 정도까지 피해자를 공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일찌감치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 김양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영호 사망했지만 살아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요. 잠시 후 현장 감식반이 도착해서 지문과 족적 채취했어요. 그러자 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김진관. 그렇게 사건 이틀 만에 김진관과 김보은 공범으로 모두 검거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둘이 작당하고 김영호를 죽이게 된 계기, 그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형사법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먼저 김양과 피해자, 그 의붓아버지 김영호의 관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선 김양은 아주 어린 나이에 친아버지가 사망했어요.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김영호와 재혼을 했죠. 김영호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뭐 나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80년대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 양의 어머니는 좀 넉넉한 그 김씨와 재혼을 택했죠. 하지만 그건 딸인 보은 양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가 9살이 되던 해부터 김영호가 악마의 본색을 드러내요. 엄마가 집에 없고 둘만 남은 시간, 그는 9살 소녀에게 유사 성행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초경을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김양 어머니 몰래 저지른 짓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 추악한 짓을 들키고 말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했어요. 아이가 혼자 목욕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음흉한 눈빛으로 거기에 들어갔고요. 또 애가 생리를 한다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양 옆에 김양의 어머니와 김양을 눕혀놓고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악마 같은 말을 남기는데, 내가 너와 네 엄마 둘다 관계를 했으니 이제 뭐 엄마를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이말 하면서 낄낄거려요. 변태 행위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음란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요구했고요. 그 외에 온갖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김양에게 강요했죠. 네, 김양의 어머니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호를 경찰에 몇번 신고를 했죠. 완전한 방관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 경찰이 집에 왔어요. 근데 김영호를 잡아가기는커녕 구복 인사만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냐고요? 당시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뭐 그건 지금도 그렇죠. 근데 김영호가 사실 검사는 아니에요. 이 검찰청에서 일하는 그냥 그 간부직 공무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검찰청 예규에는 이 법무부에 소속된 직원의 범죄에 있어서는 오직 경찰이 아니라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는데, 아, 이 사람 너무 높은 사람이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 양의 어머니는 뭐 신고를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좌절했고요. 심지어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요. 김영호는 죄책감 하나 없이 보은 양을 지독히도 성폭행했고 괴롭혔어요. 아니, 차라리 모녀가 도망쳐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집 나가서 멀리 사라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한 심리학자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극심한 공포감을 주고 거기에 또 무력함까지 심어 놓으면 피해자는 마치 노예의 심리 상태가 돼서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 김영호는요, 툭하면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 죄다 검찰 수사망은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 말을 반복했거든요. 행여나 김양의 어머니가 이혼을 시도하려 했을 땐 식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막 휘두르고 난동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녀는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보은양이 대학의 무용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이 악마 같은 김영호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헛된 꿈이었죠. 그는 보은양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수업 시간표 붙여놓고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명령했어요. 또 주말에는 무조건 집으로 내려오라고 했고요. 그때마다 그녀는 또다시 김영호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 보은양에게 사랑이 찾아왔죠. 그게 바로 김진관입니다. 처음으로 좀 마음을 열고 의지할 상대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연애조차 결코 자유롭진 않았겠죠. 뭐 데이트는 고사하고 뭐 매일 보은양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는데 이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집요하게 묻게 돼요. 사실 김양도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 모든 사실이란 건 9살 때부터 당해온 성희롱과 성폭행, 인간의 도를 넘는 의붓 아버지의 행동들까지요. 이걸 듣고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텐데요. 김진관은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너네 그 의붓아버지 김영호를 찾아가서 이 연애라도 허락을 받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보은양을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듯해요. 하지만 김영호 반응 예상하셨죠? 돌아온 건 욕설과 협박입니다.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지금? 그래서 김진관이 차라리 니네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자 했지만 보은양은 지난 12년 동안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분노와 좌절감에 이제 들어갔고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 악마를 제거하자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고 이제 체포가 됐는데 감옥에 있던 김보은 법정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김진관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은이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보은이를 살린 겁니다. 끔찍한 성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만 사건. 당시 김진관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 이곳저곳 도움받을 길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데가 한국성폭력상담소였는데요. 이들이 사건의 원인부터 다시 재검토했고요. 또 사건을 공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 22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이들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서게 되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또다시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 도중이었는데 검사가 보은양한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피고인도 즐긴 건 아닙니까? 학교 또 이런 질문도 했어요. 학교 성적이 우수했는데 생활이 그럼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별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너무 속 모르고 하는 파렴치한 질문이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일단 둘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김보은 양은 막강한 권력에 항거할 수가 없고 또 외부의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속적인 성폭행 또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게 지금이라면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법정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992년 4월 청주지방법원은 김보은과 김진관의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순간 공격을 받아서 위험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판사는 보은 양이 그동안 당해온 그 말할 수 없는 피해 사항은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김진관에게는 징역 7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돼요. 이어서 항소심이 이뤄졌죠? 형량이 좀 낮춰졌는데요. 김진관에게는 징역 5년, 김보은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내려집니다. 감옥엔 안 간다는 거죠. 이후 대법원을 통해 형은 확정됐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래 살인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인지 형법, 형사소송법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던 친족 간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가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정서 때문인지 숨기기에 급급해요. 한국에서 친족 성범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건 거의 이 사건이 시초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진관이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두 사람은 결국 결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있으면 끔찍했던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될까봐 라고 했죠. 한편 김보은은 석방이 되자마자 김진관의 부모를 찾아가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모는 네 잘못이 아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다독여 주었고요. 참고로 이들은 출소 후에 개명을 했고 더 이상의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 지난 1994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대한민국에서 제정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이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덕분에 비로소 친족 성폭력이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자, 그렇게 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때보단 나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들을 악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법이 관대하지 않음에도 계속 발생하는 친족 성범죄. 간혹 이렇게 답을 못 찾는 답답한 상황에 저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할 텐데요. 말 못하는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말 진심으로 보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과는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랐던 과거 197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한 시골 마을에 김부남이라는 9살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부유하진 않아도 화목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소박하게 성장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어린 나이에 집안일까지 거들 만큼 어른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절 가난한 부남의 집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가족은 이웃집 송씨 아저씨네에서 우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른 집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은 보통 부남이가 하던 심부름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그날도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물을 길러 혼자 밖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웃집에 도착해 우물에서 한참 일을 하던 중 아이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던 35살의 송백권. 그런데 홀로 있는 9살 아이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심부름시킬 게 있다며 잠깐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 어린 소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씨가 돌변했습니다. 35살의 건장한 남자는 9살 여아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처참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소녀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 어린 나이에도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저씨에서 악마가 돼버린 남자는 울고 있는 소녀에게 말했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너도 죽고 너네 가족 모두 죽는 거야. 이후 집으로 돌아온 부남은 자신이 겪은 일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한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혹시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었겠죠. 이 때문에 아이의 몸에 난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것도 혼자 참아야만 했는데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래 상처는 아물었고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역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9살 난 부남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 안의 피해자 김부남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부남은 송씨의 집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씁니다.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저 가기 싫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오히려 혼나기 일쑤였죠. 이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밤에 오줌을 싸거나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일까지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학업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님은 딸이 걱정됐지만 아니 도저히 뭐가 문제인지 알지를 못하니 애가 탔습니다. 그녀 스스로는 당시 자각하지 못했겠지만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부남의 정서는 무너져갑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부남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이 소개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하러 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절 가난한 집 딸들은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좀 허다했다고 합니다. 부남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남원가는 멀리 떨어진 서울에 도착하게 됐고 낯선 타지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며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홀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TV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세상을 깨우쳐갑니다. 그리고 비로소야 몇 년 전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 뭐였는지를 깨닫게 되죠. 가뜩이나 사춘기 나이에 혼자 먼 곳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심신이 쇠약해졌던 부남은 성폭행에 후유증까지 더해지면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그녀는 20살이 되던 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부모님은 중매쟁이를 통해 돌아온 딸과 어울릴 만한 짝을 찾아줍니다. 그때만 해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녀는 맞선을 보았고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부남은 이 결혼을 시작으로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죠. 하지만 9살 소녀 김부남이 가진 상처는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녀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평범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남편의 손길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몸서리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강간범 송백권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난날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고 이에 남편은 황당해 했겠죠. 그래서 화도 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부남 씨는 남편에게 힘겹게 어린 시절 상처가 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되려 10년이나 더 된 과거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냐며 답답해할 뿐이었죠. 남편은 처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부남 씨의 부모님은 이때 처음으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충격을 받으시고는 곧장 딸을 데리고 가서 대도시의 정신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사 앞에서 부남 씨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면서 머리가 아프다며 이야기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쩌면 오래된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의사는 이런 증상을 근거로 그녀에게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병의 본질과는 먼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한 달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부남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의 육체적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죠. 결국 남편은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녀는 순순히 도장을 찍습니다. 혼자가 된 부남은 극심한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가운데 정신과를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한없이 초췌해진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던 친언니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고 시간이 좀 더 흘러 부남은 다시 한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다행히 두 번째로 만난 남편과 아이도 낳았고요. 이제야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상처는 절대 그리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남 씨는 첫 번째 결혼 때와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괴로워했고 이에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부남 씨에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부남 씨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원인이 9살 소녀 김부남이 당했던 그 성폭행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몇십 년간 누르고 살았던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한 채 부남 씨는 고향에 내려갔고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백권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분풀이를 합니다. 이후에 송 씨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성폭행 처벌은 친고죄로 고소기한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를 훨씬 넘긴 후였어요. 부남 씨는 범죄를 범죄라고 할 수도 없는 사회 제도로부터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이를 악물게 되는데요. 부남 씨는 성폭행을 당한 지 20년이 지난 1981년 1월 30일 흉기를 들고 송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망쳐버린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예행 연습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녀는 송백권의 방 안으로 쳐들어가서 손에 쥔 것을 휘둘렀고 당시 송 씨는 중풍으로 인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송 씨의 하체와 중요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실랑이 끝에 칼을 빼앗긴 김부남이 바라봤을 때 송백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부남을 살인죄로 현행에서 바로 체포합니다. 그녀가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살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아동 성폭력 문제가 처음으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게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어디 가서 쉽게 말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부실한 법체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도 들끓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엔 거의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김부남 씨는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 라는 진술을 남겼고 이 발언은 당시 사회에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복수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주목했는데 1991년 8월 26일 1심 법원은 피고인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1년간 치료감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김부남이 가진 9살 때 강간 피해 경험이 적절히 치유되지 못했고 이후에 그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그 범행 당시에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해 장애를 보인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는데요. 즉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김부남은 무죄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가 35살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법이 정한 6개월 이내 대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겠냐? 그녀의 범행은 21년 동안 지속된 강간 피해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형을 집행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는 기각되었고 추후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후 김부남 씨는 약 1년 7개월간 치료 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석방됩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그녀. 그녀는 지금은 그때의 상처를 잘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970년대 9살 소녀 김부남이 느꼈을 공포를 2019년 혹여 내 주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